자, 오늘 웹드라마 6인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네, 우리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서로서로 한번 박수로 한번 서로서로 한번 인사 한번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네, 우리 6인실 배우 두 분과 그리고 감독님을 네, 지금부터 이제 무대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여러분 큰 박수와 네, 함성으로 환호성으로 맞이해 주시면 네,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안전보건공단 웹드라마 6인실 네, 주인공 두 분과 네, 감독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웹드라마 6인실의 주연 배우 크레용팝의 금미씨 그리고 배우 성훈씨 김도연 감독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네. 아주 잘생긴, 네. 우리 성훈씨. 영화에서, TV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 잘생겼어요. 100배는 더 잘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저는 성훈 씨랑 같이 들어와서 6인실에 또 다른 배우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우리 김도영 감독님이시군요. 감독님도 너무나 멋집니다. 두 분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훈 씨를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김도영 감독님을 너무나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자리해준 네, 우리 팬분들과 네, 우리 안전보건공단 우리 직원 여러분에게 네, 인사를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인사에 앞서서 지금 제가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먼저 양해를 보여드리고요. 일단 바쁘신데 이렇게 좀 작은 시사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곧 상영할 6인실 좀 재밌게 잘 봐주시고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그 연말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올해는 되게 큰 곳에서 시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일부러 VIP 시사회처럼 하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아늑한 공간에서 이렇게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중한 분들 모셔서 이렇게 뭐 첫 시사를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네,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저희가 제안하는 이제 웹드라마거든요. 웹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형식 자체가 이제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방영하는 컨텐츠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스마트폰이 활성화됨으로써 진행된 그런 프로젝트, 이제 그런 컨텐츠 사업이 이제 시작이 많이 됐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웹드라마를 전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웹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형식상 10분에서 15분 정도에 이제 한 부씩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방영을 하고요. 보통 웹툰처럼 이제 출퇴근 시간에 이제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제작이 보통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6인실 같은 경우에도 15분 내외에 5부작으로 제작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지금 오늘은 특별히 시사회이기 때문에 시사용으로 이제 한 편으로 이제 편집을 재편집을 해가지고 55분 정도의 이제 분량으로 이제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사회 끝으로 이제 조만간에 저희가 공개가 될 텐데요. 공개됐을 때도 좀 많은 관심과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분 무대로 더 소개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누구죠? 금미! 정답입니다. 네, 자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6인실 여주인공 네, 금미씨 소개하겠습니다. 팬분들에게 좀 인사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크레용팝 금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세 분과 함께 지금부터 6인실 시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얘기도 나누고 여러분이 궁금한 점 또 우리 6인실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 지금부터 갖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영순 이사장님, 이명석 기획이사님, 최영철 교육안전문화이사님 잠시 무대로 모셔서 네, 우리 배우와 감독님과 함께 네, 사진 한컷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의자를 좀 준비를 네, 해 주십시오. 이제 같이 우리 감독님과 우리 서훈 씨, 은비 씨 함께 네,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자, 세 분을 모시고 웹드라마 유기신에 대해서 본격적인 네, 얘기를 지금부터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고. 네, 편한 자리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금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빠빠빠나 그리고 이제 다른 노래할 때 이제 뭐 트레이닝곡이라든지 좀 이런 거로만 보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차려입은 모습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네요, 그렇죠? 네. 네, 다시 한번 우리 세 분에게 한번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독님 이번에 그 웹드라마 6인실 네, 이렇게 또 직접 이렇게 연출도 하시고 이렇게 촬영도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미리 봤어요. 네, 보셨어요. 미리 오시기 전에 이제 미리 한번 봤는데 아, 좀 상당하더라고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네, 웹드라마라는 그런 이제 편견을 다 잊게 하는 그런 작품이 나왔는데 웹드라마 그 6인실이 어떤 작품인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웹드라마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처음에 인사를 드릴 때 웹드라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저희 스마트폰 보급이 이제 활성화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걸맞는 컨텐츠들에 대한 수요가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가지고 이제 포털 사이트라든가 유튜브 통해서 보통 웹드라마들을 많이 릴리즈를 하는데요.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기에 발맞춰 이제 이런 새로운 컨텐츠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보험공단에서도 그런 기획을 이제 하셨고, 좋은 기획을 하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랑 이제 연계가 돼서 이제 웹드라마 진행하게 됐고요. 웹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영화 같은 거는 뭐 2시간 정도를 이렇게 슈팅 시간에 보기엔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중간에 끊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차별화되게 하기 위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이제 한 회 분량으로 보통 방영이 되거든요. 그걸 이제 출퇴근 시간에 부담 없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수요도 되게 많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상파나 이제 케이블 드라마의 이제 버금가는 그런 또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웹드라마가 요즘은 많이 이제 대세의 콘텐츠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님께서 그 뮤직비디오 많이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네. 뮤직비디오를 작업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새로운 장르를 도전하게 된 개념인데, 그러니까 저는 뭐 워낙 이제 영화나 이쪽을 워낙 좋아하고 하고 싶어 했던 그런 목표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웹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또 발돋움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열심히 하게 됐고요. 또 제가 직접 시나리오도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미가 예술입니다.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하시면은 실망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요, 정말 기대치를 높이시면 안 됩니다. 영상미가 정말 네, 예술. 기대치 좀 낮춰주셨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보신 거 맞으세요? 진짜. 아, 진짜 봤습니다. 진짜 봤어요. 두 번 봤습니다, 두 번. 아, 네. 그 금민 씨 여기서 네. 정말 예쁘게 나오던데. 아, 진짜요? 제가 네. 한 번도 모니터 한 적이 없어서. 아, 그래요? 사실 너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요. 네. 진짜로 너무 예쁘게 나와서 크레용팝의 금미 씨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진짜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네. 어떤 역할로 나오셨죠?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27살 이지원 나일론 환자 역할로 나왔고요. 제가 연기가 처음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또 감독님께서 많이 캐릭터에 대해서 잘 이해. 하게끔 많이 해주시고 또 성훈 오빠 같은 경우도 옆에서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저랑 연기하면서 근데 오빠가 너무 잘 맞춰주고 해서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첫 연기였어요? 네. 첫 연기인데 이렇게 잘하셨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의 그 대종상 후보감을 씁니다. 일단 한번 보세요. 성우 씨 진짜 보신 거 맞으시죠? 아, 진짜 봤습니다. 아, 진짜 봤어요. 네. 근데 성우 씨, 금미 씨가 계속 이제 처음이라 그러고 지금 이제 감독님도 그러시는데 성우 씨는 금미 씨 연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같이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촬영이 들어가기 한 1주, 2주 정도 전부터 이제 금미 씨랑 이제 이미 대본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리딩을 하면서 같이 호흡을 맞춰봤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 연습을 쓸 때만 하더라도 야 이거는 답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물론 저도 많이 부족한데 일단 금미 씨를 처음 봤을 때 첫 인상은 그랬었는데 정말 저는 연기자로서 금미 씨가 부러웠던 게 사실 연기가 그렇게 빨리 되는 사람을 저는 연기 경력이 짧지만은 그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첫날에 와 우리 어떡하지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둘째 날에 이 사람 연습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셋째 날에 봤을 때 뭐야 이 사람. 그리고 네 번째 봤을 때는 우와 재밌 같이 연기를 호흡을 맞추는 게 재밌다라고 느꼈었고 정작 이제 저희가 실시트를 봤을 때는 워낙 이제 자기 연기를 잘 찾아가서 저는 제 연기만 신경 쓰면 됐을 정도로 빨리빨리 소화를 하셨거든요. 너무 극찬이에요. 너무 근데 이게 이제 시사회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희 드라마 잘 봐주세요 이렇게 홍보성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감정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야 근데 이 성훈 씨 얘기가 그냥 하는 인사성 얘기가 아닌 게 저는 봤으니까 알아요. 저는 그래서 한 연기하고 한 2년 다니신 줄 알았어요. 천정이라는 너무 연기 잘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금미 씨 처음 연기 하셨을 때 연습 영상이 있으니까요. 원하시면 그거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진짜로. 야, 나중에 이제 웹드라마 이제 흥행하고 이제 인기 끌 때 끌고 나서 그때 살짝 이 발표해도 좋겠습니다. 살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실랑 이제 딜을 해야겠죠. 이걸 터트리겠다. 원래 딜은 돼 있습니다. 네. 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6인실에서 성훈 씨는 어떤 역할이었어요? 6인실 말 그대로 이제 6명의 환자가 있는 병실에서 유일하게 남자 혼자 행복하게 이제 여자들의 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좀 허당기가 많고 사실 좀 되게 바보스럽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의 역할을 이번에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가 했던 역할들보다 그 대중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편안하게 다가가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 안전보건공단 웹드라마였고 또 이제 환자복을 입고 둘이 나와요. 근데 야 성우 씨 어떻게 환자복을 입어도 그렇게 멋있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야, 환자복을 입고 있는데 헤어스타일은 방금 샵에서 머리한 거 정말 멋있더라고요. 부러워서 부담스러웠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따 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장면을 딱 보면서 정신을 저도 확 차렸어요. 네. 안전보건공단 웹드라마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보다가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네. 둘만의 키스씬이 나옵니다. 본 거 맞죠? 저? 네, 보셨네요. 맞습니다. 어땠습니까? 아니, 금미 씨가 얘기를 해주세요. 금미 씨 팬이 많아요. 금미 씨 팬이 많아요. 어떠셨어요? 사실 연기 처음이고 이런 되게 다양한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처음 해보는 것도 너무 많고 그때 어땠냐고요? 네네. 그냥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때 막 너무 집중해서 하더라고요. 네. 말 잘하셔야 돼요. 그 촬영에만 딱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네. 성훈 씨는 어떠셨어요? 아 아쉽네요. 저는 촬영보다 금미 씨한테 집중을 했었는데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키스 씬이라고 해도 이제 물론 이제 감독님이 저희도 아직 영상을 못 봤어요. 이제 잘 편집을 잘 해주셨고 그리고 찍을 당시 워낙 예쁘게 찍으셨을 거라고 믿고는 있는데 그 씬 자체가 그렇게 감정이 그렇게 오가는 신은 아니니까는 그렇게 저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키스신 얘기는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 게 이유가 있어요. 키스신 처음에 시작할 때까지는 두 분 분위기가 내 머릿속의 지우개였는데
거기서 한 1, 2초 있으니까 갑자기 네. 아 그거 갑자기는 여러분들 보시면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네 우리 뭐가 오고 가는지는 하죠 예, 아, 네 뭐가 오고 가는지는 잠시 후에 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 감독님께서 이제 두 분과 같이 작업하시면서 두 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셨던 게 작업하기 전과 후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두 분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성훈 씨를 먼저 하자면 저는 배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노력과 열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역도 나오거든요. 아역이랑 호흡을 또 많이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성훈 씨께서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사전에 아역 배우랑 좀 더 호흡 연습을 더 해보고 싶다. 그래서 미리 요청을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고생시켰던 그런 것도 있고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욕심이 많다 보니까 네, 사람들을 많이 피곤하게 했던 네. 그런 배우가 아닌가 너무나 그래서 저도 감동을 받고 칭찬도 제가 많이 했어요. 네. 또 동갑내기예요. 아~ 동갑내기여서 네. 또 많이 친해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되게 좋은 배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금미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금미 씨를 만나 뵙고서 근데 일단 목청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발성이 너무 좋고 디션이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같이 작업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캐스팅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에 만났을 때 그런 이미지였고 어 되게 예쁘셨고 그런 이미지였고 근데 이게 사실 캐릭터가 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속된 표현으로 이제 미친년이라는 붙을 정도의 캐릭터인데 사실 이제 첫 연기인데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대바라진 연기가 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자랑 하면 배우로서 이제 데뷔를 했을 때 제 이미지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좀 이제 그런 캐릭터를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어 그런 거 전혀 없이 꺼리낌 없이 이쁜 척 전혀 안 하고 정말 연기에 많이 몰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키스신 얘기도 했었는데 정말 연기에 몰두해서 아마 무슨 뭐가 지났는지 모르겠었다고 얘기했었어요 저한테도. 이거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사용으로 이제 좀 특이하게 돼서 편집이 되다 보니 이제 금미 씨가 이제 정말 그 미친 모에 절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신이 그게 지금은 시사용에서는 빠져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웹 드라마를 이제 웹에서 보실 때 그걸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요. 꼭 웹에서 꼭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금미 씨의 진정한 미친 연기는 웹을 통해서 네,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웹으로 보실 거죠? 예. 네. 어, 이렇게 대답 잘하는 거는 제가 군부대 간 이후로 처음이에요. 보실 분들은 네, 금미 세 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금미. 야, 이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노래할 때랑 어 연기할 때랑. 어떤 게 더 쉬웠어요? 어 사실 무대에서가 더 재밌고 한데 연기도 처음 도전해 봤는데 네. 어 연기 나름대로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열심히 배워볼 생각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게 어떤 거였어요? 연기하시면서? 어 가장 어려웠던 거는 어 제가 그 어 좀 그 의사 선생님께 네. 좀 막 여우인 척하면서 어, 여기가 아프고요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아.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술 취한 연기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네. 아 평소에 술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어 자주 먹진 않는데 또 술을 마시면 워낙 또 잘 먹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취하진 않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취한 연기를 하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 야, 그 연습할 때 혼자 숙소에서 그 술을 샀어요 한 네네. 병을 어. 그래서 혼자 그 컵잔에다가 따라서 이렇게 연습한다고 했는데 연습 못하고 바로 자는 기억이 나요. 금미 씨의 어, 취한 연기 네, 실제로는 못 보지만 어, 웹 드라마로는 여러분 직접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성훈 씨 아까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멋있게 나와서 웹 드라마에 나오면. 정말 이제 팬들 지구도 많지만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그 일본에서 인기 정말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웹드라마 딱 뿌려주면 일본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 네, 몽골, 카자흐스탄 네, 인터넷 막 터지는 데면 다 이제 인기 일단
이번 웹드라마를 찍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내추럴한 모습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연기자로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촬영할 때 저는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얼굴에다가 메이크업도 진하게 하지 않고 이제 비비만 살짝 바르고 머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로 바로 촬영에 들어갔었거든요. 한 4일 정도를 그렇게 편안하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는 연기 자체도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연기들 중에서도 가장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잘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정말 멋있는 모습은 없고요. 사실 되게 편안하고 정말 친근한 모습으로 화면에 나올 겁니다. 야, 그 비비만 바르고 그냥 머리 안 한 게 그 모습이에요? 아 근데 정말 머리 안 했어요 저 촬영하는 데는. 네. 한번 직접 한번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멋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와도 멋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끝으로 그 감독님이 생각하는 네 안전에 대해서 조금만 해주시고 네, 우리 금희 씨와 성훈 씨도 안전에 대해서 본인 생각하는 안전이란 이것이다. 네, 한마디씩 좀 정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안전은 최우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사실 2014년도에 너무 안 좋은 비극적인 사고들이 많았었는데요. 국민으로서 되게 가슴이 아팠고 되게 슬퍼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안전을 우선시했다면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저 이 이제 유빈 씨를 제작하면서도 그런 마음가짐을 많이 담고 일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저희 공사장에서도 촬영을 했었는데 위험하잖아요. 공사장이 항상. 그래서 항상 그 스텝이나 배우분들이 다치지 않게끔 항상 안전 항상 우선시하면서 촬영도 임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통 촬영을 할 때 좀 위험한 촬영들이 좀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이제 저도 다시 한번 조심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어쨌든 안전은 항상 최우선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네. 네. 박수 한번. 네. 안전 잘 안 지키시고 촬영했다가 금미 씨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네. 아 고맙습니다. 우리 금미 씨가 생각하는 안전, 네, 무엇입니까? 네, 안전은 일단 일상생활에서 습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뭐 길을 걸을 때나 뭐 운전하면서 안전벨트를 맨다거나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습관화 돼야지만 정말 네. 네. 정리가 안 돼요. 안전은 해피엔딩이다. 네. 오, 안전은 해피엔딩이다. 네, 박수 한번. 그리고 금희 씨는 여기 그 팬분들이 여기 계시는 이 삼촌 같으신 분 있죠? 네. 삼촌 같으신 분. 피부는 20대인데, 네. 삼촌. 울산에서 오셨고, 부산에서 오셨고, 네. 이쪽에 저기 계시는 저 머리 한 3년 동안 손질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분은 서울에서부터 왔대요. 와. 네, 네, 서울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우리 팬분들에게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또 이렇게 유빈 씨의 또 제작 발표회 때문에 또 멀리까지 와주신 팬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 유빈씨를 대박낼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 크레온팝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금미씨 유빈씨 대박나라고 금미씨 세 번만 더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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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힘 팍팍 나죠? 당연하죠. 네. 다음에는 우리 그 성훈씨 팬들 그 일본에서 좀 배한대 보내갖고 좀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금미씨 팬들만 많은데. 네. 일단 정말 좋은 배우랑 작품을 작업을 한 것 같네요. 지금 저희 뭐 시청률에 있어서는 금미씨를 봐서 걱정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네. 제가 생각하는 안전은 시청률은 진짜 금미씨 생각에서 시청률이 안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금미 씨 팬들이 일단 집에 애들이 둘 이상이 다 있어요. 한 명 있지만 셋, 넷 되어 있어요. 오늘 뭐라 그러고 그러시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는? 집에서는 여기 나오신 거 아세요, 다들? 영원히 영원하여. 아니, 집도 집이지만 전 아까 물어봤대요. 아니, 회사는 다 어떡하고 그랬더니 뭐 조태, 뭐 친척에 돌아가시고 뭐 다들 그렇게 해서 자리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서훈 씨 안전에 대해서 이 정의하는 저는 해주십시오. 제 문제를 갖고서 계속 고민을 해봤었는데 안전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편이긴 한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결과를 좀 중요시하는 그런 좀 성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결과보다는 거기 결과를 만들어내는 준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안전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서 안전은 준비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아 멋집니다. 우리 서훈 씨에게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대하시는 금미 씨와 우리 성훈 씨의 진정한 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감독님께서는 안 믿으시지만 진짜로 이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보시면서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금미 씨가 이렇게 연기를 잘했나? 야 성훈 씨 환자복을 입어도 이렇게 멋있고 잘생길 수 있나? 우리 김도현 감독님 작품이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건 그냥 뮤직비디오야, CF야 이런 느낌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모습을 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그러면 네, 일어나셔서 네, 앞자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지금부터 두 분의 네, 열연의 화면을 지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처럼 네, 우리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를 해준 우리 김도영 감독님 그리고 금미 씨, 네, 우리 성훈 씨에게 다시 한번 더욱더 잘 되시라고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